안으로 들어가 보니 또 다른 공간에서 무언가를 작업하는 사람을 발견. 이 사람이 아들인 것 같은데 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 예, 저 역전의 부담연구에서 나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위생복까지 같이 입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간 담당 PD. 제가 네. 설탕보다 200배나 단 작물이 있다고 좀 찾아왔어요. 아, 잘 찾아오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작물이 아니라 원래 형태를 알 수 없는 평범한 녹색 가루인데 단맛을 내는 마법의 가루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뭘까? 아, 얘는 설탕보다 200배가 더 작물을 지금 가공하고 있는 거예요. 200배나 달다고요?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가루가 달아봤자 얼마나 달겠냐며 일단 맛을 보는 담당 PD. 어, 이렇게 달아? 엄청 달죠 이거? 엄청 달죠? 오! 굉장히 단데 이게 도대체 뭘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궁금하시죠? 저 따라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PD가 깜짝 놀랄 정도로 달아도 너무 단 이 가루 정체가 뭘까? 남자를 따라간 곳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하우스. 하우스 안에 무성한 풀들이 가득했다. 바로 이거예요.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도 평범해 보이는 풀의 모습. 이게 바로 스테비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토록 찾아 헤맨 작물이 스테비아? 비록 모습은 이름 없는 풀 같지만 역사가 깊은 특수 작물 중 하나라고. 스테비아는 1500년 전에 중남미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데에서 재배를 했던 식물인데요, 허브과. 근데 현재 국내에서는 30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농사진지는 한 6년 정도 됐어요. 설탕이 한 20배 정도 단맛이 나요. 드시면은.